드디어 우리 최정준 실장님께서 앨범 발매 날짜를 정해졌어요.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진 비밀이고, 네, 저는 그거에 맞춰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매미들은 이제 울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. 뭐 남쪽 나라에서는 풀빌 촬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. 제 머리 보시면 아시겠죠. 앨범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됐냐고 물어보시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, 아무튼 그래요. 그 지금은 이제 날짜도 정해졌고, 더 이상 뭐 만지면은 만지거나 더 완벽을 기하면 안 되는 시기니까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지금 한 90% 됐습니다. 믹스 마스터 단계만 거의 남았으니까. 근데 제가 이 비슷한 말을 거의 뭐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.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,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막 뭔가 풀려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, 정말 그때 생각에는 한 7, 80%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맨날 얘기하는데, 사실은 녹음이 저번 주에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언제부터 시간이 되냐,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널널하다, 그럼 놀러 와라, 그런데 이번 주 돼가지고 또 똑같은 소리 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. 그래서 아, 그럼 나오면 끝나겠다 얘기를 했죠. 나와도 안 끝날 거라고 친구들이 그러던데, 아, 나오면 아무튼 간에 앨범이 나오고 나면은 할 일이 더 많아요. 몇 곡 들어갔냐고, 뭐 정규 앨범이니까 넘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뭐 많다 하실 정도로. 그리고 또 앨범 외에 실장님이 앨범 재미난 것들 준비하고 있고,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들어보시면 아, 그래도 얘네들이, 잔나비가 앨범을 2년에 한 번, 뭐 2년 반에 한 번 꼴로 내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저희의 2년 반이라는 세월을 한 하루도 빠짐없이 갈아 넣었어요.